부분이랑 큐티클 케어를 할 때 없애줘야 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루즈 스킨, 하나는 큐티클인데 루즈 스킨은 푸셔로 밀어내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큐티클은 니퍼로 잘라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는데 루즈 스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손톱 표면에도 묵은 각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리무버를 바르고 푸셔로 밀었을 때 밀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루즈 스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큐티클 라인에 있는 각질을 큐티클이라고 하는데 큐티클 라인, 그러니까 손톱과 살 연결되는 부분에 있는 묵은 각질을 큐티클이라고 하는데 그 큐티클은 푸셔로 밀어서 띄어준 다음에 피부와 분리를 시켜준 다음에 피가 나지 않게 그런 다음에 니퍼로 잘라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즈 스킨이랑 큐티클은 큐티클 리무버를 바른 다음엔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손톱 표면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네일을 여러 번 하기도 하고 하니까 표면도 이렇게 각질들이 있어요. 그런 각질을 루즈 스킨이라고 해요. 그 루즈 스킨은 이렇게 푸셔로 밀어주는 것만 해도 이렇게 잘 떨어져요. 물론 표면이 스크래치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큐티클 리무버 그리고 푸셔를 할 때 부드럽게 밀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떨어지는 각질들 있죠? 이게 루즈 스킨입니다. 이런 루즈 스킨은 살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손톱 표면에 있는 각질을 밀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주면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큐티클은요, 손톱 피부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물티슈로 밀어서는 제거가 되지 않고요. 니퍼로 잘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를 이용해서 띄어준 다음에 큐티클을 니퍼를 이용해서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루즈 스킨과 큐티클의 가장 큰 차이는 루즈 스킨은 밀어내서 물티슈로 닦아내면 없어지지만 큐티클은 큐티클 라인에 이 피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내야지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큐티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거 니퍼로 제거가 되고 있는 것들이 큐티클. 케어를 하실 때 이 루즈 스킨과 큐티클을 제거를 해주셔야 예쁘게 컬러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지력도 더 높게. 그래서 케어 과정에서 제거를 해야 하는 게 루즈 스킨과 큐티클입니다. 루즈 스킨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루즈 스킨을 밀어내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는 컬러나 베이스가 묻지 않아요. 그래서 유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큐티클 라인도 보시면 여기는 동그랗게 예쁘게 되어 있어서 컬러링을 할 때 예쁘게 완성도 있게 바르실 수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자글자글해요. 라인이 큐티클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시면 컬러링이 예쁘게 되지 않고 살을 타고 올라가서 유지력도 떨어집니다.